해야지 그래도 하나 정도 좋지 않나요? 이런 스택 때문에? 그 쓰고, 아. W로 스턴 걸고, 있어요. 데미지 주고.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마이의 등장. 큐. 아, 이거 아 이건 스턴 쿨인데, 딱 쿨인데 한 번만 맞춰야 되는데. 아. 이게 그래서. 1초 안으로 되는데. 제가 빅경리치님을 가르치려고 한 얘기는 아니라, 제가 애니장이는 제주에 있거든요. 애니장이는 이를 찍어요 하나를. 저번에 저걸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턴 쌓기 때문에. 근데 어떤 본인만의 그런 게 있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사이언 장인 편 때도 안 찍었죠 이를. 그렇죠. 네. 저것 때문에 사실은 이를 안 찍고 저거 하나 더 찍어서 럭스를 잡았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딜이 또 한 그렇죠. 레벨 더 높았기 때문에 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이럴 땐 또 아쉽고 6레벨에 이를 찍었을 경우에 6레벨에 라이즈가 원컴이 안 나오고요. 아, 그니까, 6렙, 예, 그렇죠. 6렙 때는 잘 안 찍고, 차후에. 근데 일반적으로 4렙 때 그냥 찍더라고요. 좀 필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니는 그냥 QW인데, 필요 없지만. 필요 없지만. 이게, 방금 전에 그 당근이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맞다고 말할 순 없어요. 스타일 차이죠, 그냥. 왜냐면 방금 또 한 스택 때문에 스턴을 못 넣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또 아쉽기도 네. 하고, 아까 또 사람, 뭐, 럭스 솔킬 나는 거 보면 잘 찍었다 싶기도 하고. 반대로 2를 찍었더라면 그때 솔킬 안 나왔죠. 그렇죠. 아주 미세하게 부족했을 텐데 말이죠. 와, 딜이 진짜 세네요, 지금. 이럴 때는 2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리 스택을 안 쌓은 제 탓이에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그러네요. 시작부터 한 스택이 부족했잖아요, 계속. 그 한 스택이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아, 제가 한 8초 전부터 W를 쓰고 갔으면 그때 스톡이 있었겠죠.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 좋아요. 나 생명 가지고 안 놀아. 어? 이제 그러네. 자, 죽음 라반드로 죽음 모자 좀 될 것 같고 카지로 가는 것 같은데 약간 불안한데 지금 저도 약간 불안하거든요. 네. 1차 타워가 없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1차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몰리게 되면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와드를 너무 잘해요. 잘해야죠. 네. 하자는 대로 안 하면 화를 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대캠을 빨리 뽑아서 한타를 할 수 있는 그 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3스택이에요 지금. 집으로 한번 돌아가서 아이템 구입하고 다음 한타 때 어마어마한 딜량 꽂아 넣으면 돼요. 아, 대캠 좋아요. 와드 하나, 물약 하나 더 구입하고 갑니다. 루커는 라바돈 나오면 끝이에요. 딜 다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럼요. 네. 전체적인 상황은 그래도 여전히 유리하죠. 문제는 포탑사가 미드부터 확실히 좀 걸리긴 하네. 이거 잡히면 이거 아픈데? 아, 못뼈 못뼈. 어, 잘 피했어요. 잘 피했어요. 잘 피했어요. 문제는 자, 아직 한 번 남아서 한 번 전면 저거 걸고 마스터이가 스킬이 한 번 아 딜 부족. 제가 마이의 등장. 아, 하지만 어, 맞췄어요. 제이스 아, 결국 마무리했어요. 럭스 마무리했어요. 와, 마이 근데 마이 지금 완전 미쳤는데요? 할인전차 느낌이? 와, 마이 지금 알리스타 먹었어. 와, 성공! 분위기 이상해져. 어, 그리고 어? 제이스가 얼레? 아, 근데 둘 다 아, 다리우스가 나 등장했네요. 둘 다 죽죠, 이러면. 제이스 말고 뭐지? 게임이 약간 좀 중요하네요. 이즈리얼 이재미 볼트가 여기 간 것도 좀 이재미 보는 거예요. 이재미 예, 이재미의 골드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게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야, 방금 명장면 이게 베인이 전멸이 썼어요. 왜 쓴지 모르겠는데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리스타가 제이스한테 죽으러 왔어요. 그렇죠. 그게 명장면이거든요. 명장면이죠. 이래서 게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야, 갑니다. 어느새 킬 다 따라왔고 이 글로벌도 제가 보기 역전됐어요. 뭐 CS를 봐야겠지만 일단 포탑 차이가 용은 그래도 챙겼어요 한번.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포탑이 근데 두 개 차이죠 지금? 지금 1차가 탑밖에 안 밀렸고 저쪽은 이쪽은 다 밀렸거든요. 아, 그러네요. 두 개 차이네요. 네. 용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게다가 마이가 지금 또 활약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이 지금 보시면 제가 아직 뭐 아이템을 안 봤지만 마이 CS도 거의 아이마급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한번 볼까요? 오, 미안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 누구 CS요? 마이. 어, 보세요. CS 보세요. 라이너급이잖아요 지금. 킬도 많이 먹었고 요새 마이 키면 다 먹거든요 진짜 요새. 아, 너무 무서워요. 예전이랑 또 달라요. 마이가 리메이크 돼가지고
어, 그 딜이 어, 블루 먹을 때 느껴져요. 딱 럭스 녹는 느낌이거든 블루가. 자 이거 베이빙과 마이. 자 눈범이가 뛰어갑니다. 눈범이가 자 눈범이가 알리는 안 돼요. 어 알리는 안 돼요. 왜 저러지? 아까 저거 바트가 했던 거 아닌가? 네. 비싼 느낌이죠. 자 딜이 생각보다 아유 블리치가 한 번만 딱 해주면 되는데 한 건 잘하거든 눈범이가 한 건씩 해요 꼭. 자 이 욕싸움이 사활 걸어야 돼요. 아 아이고 아, 너무 아파요. 지금 와드가 있다는 얘기죠. 아 너무 좀... 빨라요. 저...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싸우면 애니가 아 이거 글쎄요 만들어질 수 있나요? 아 싸우면 안 되는데요. 오오 잘 피했어요. 이제 잘 피했어요. 제니 왔어. 제니 왔어. 제니 왔어. 애니 프리딜이에요. 다리우스 바이바이바이. 아이 그냥 잡지 마이. 잡았어. 좋습니다. 애니 진짜 제대로 들어갔어요. 애니와 자르반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구원을 할게. 야 방금 제니스한테 양보했으면 한타치. 그렇죠. 양보할 수 있는 팩은 아니었어요 마이가. 양보하다가 네. 애니가 죽어요. 네. 방금은 와 근데 방금은 자르반이 먼저 땡겨져갔거든요. 상대한테 갔는데 그게 완전 득이 됐어요. 완전 잘했어요. 네. 결과적으로 이즈리얼이 투강 당하지 않았던 것. 그렇죠. 뒤로 빠진 것도 신한수가 됐고. 와. 한치앞을 알 수 없어. 자, 2,100원 모였습니다. 3킬 앞서고 있고요. 이러면 또 글로벌 것도 앞서겠죠. 와, 이러면 또 큰 지팡이에 뭐 조냐 아이템 가나요? 조냐 가요. 존야의 모래시계 이번에는 마이가 또 있기 때문에 큰 지팡이에 여기서 성향 나와요. 여기서 어떤 템 먼저 사냐? 방어력. 방어력. 좋습니다. 럭스는 피해 보려고요. 아 럭스 저 명언인데요? 마방 안 올리겠다. 럭스 뭐 그냥 스킵 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봅시다 뭐 되는지. 지금은 사실은 럭스보다는 마이라든 다리우스가 더 아픈 상황이라서. 아 마이도 피하면 되죠 알파. 타겟팅. 타겟팅인데요? 예? 타겟팅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네. 언제 바뀌었지? 원래 그랬죠. 언제 펼치는 거예요? 그 시즌 2 넘어오면서? 아니요, 원래 그랬어요. 아, 네. 네. 드립 치신 거죠? 네. 네. 좀 잘 따라와봐. 아, 저 진짜 모르신 그런 줄 알고. 오해하게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줄 알고. 장난친 겁니다, 여러분.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랄게요. 자. 오오, 알리스터! 알리스터 혼자. 알리스터 왜 혼자. 자꾸 혼자. 오! 원콤인가요? 원콤인가요? 럭스! 이야!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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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자, 그 사이에 지금 베인이 안 죽었어요. 아, 베인 죽었어요. 저 마이 죽었어요, 베인. 자, 그럼 다리우스. 잘 싸우면 되는데. 애니가, 애니가 베인 잡았어요. 아, 다리우스에 다 녹아요.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갈 필요 없어요. 가면 안 돼, 다 녹아요. 오, 그래도 잘 피했어요. 다리우스 궁초기야. 전멸! 애니는 할 만큼 다 했어요. 아, 애니가 시작부터 그냥 베인 원콤 냈어요. 네, 베인 아무것도 못 찾아줬어. 이거 베인까지 살았으면은 그냥 무조건 지는 거거든요. 잘했습니다. 애니의 역할은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조금 기다리다가 가면 됐네요. 됐어요. 제이스가 초반에 물린 게 좀 아쉬웠네요. 거기서 럭스한테 맞고 죽은 게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아, 이게 마이가 붙었을 때 그거를 블리치가 띄워내줘야 돼요. 한번 에어본을 시킨다거나. 아이구야. 어, 잘 됐어요. 정조준? 자 블리츠! 블리츠! 전멸!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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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드 대회하는 거? 그렇죠. 왔다 갔다 싸움. 이런 싸움은 보통 미드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왔다 갔다 싸움이 지금 포킹 가능한 제이스 조합 때 두 팀을 다 보면 살인전차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다리우스, 마이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상대는 가장 까다로운 게 마이예요. 네. 아, 마이가 아니라 애니 상대 입장에서 그렇죠. 손 걸리면 베인은 지금 뭐 운전자의 망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살인전차처럼 느껴지지만 어중간하게 들어오면 그냥 어? 원코예요. 원코 베인 수은장식 갔어요? 아 그렇구나. 아 마이가 갔네 수은장식들을. 야 마이는 진짜 자기가 캐리어에 욕심 있어요. 아니, 마이가 수은장식 갔다는데 여기 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 아 맞았어. 아니 마방 왜 안 가셨어요? 아유 피하려고.
Y가 순작지 같다는 건 애니한테 스턴 맞고도 난 애니 잡겠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헬메스의 시비터로 내 추가적으로 업계를 하면 마이한테 되게 좋아요. 그게 성능이죠. 자, 그래도 이즈리얼이 바텀 1차 밀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구도는 완성이 됐네요. 블루 타이밍. 네. 대치만 해야 돼요, 대치만. 어, 게임이 정말 기묘해졌어요. 이제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이제 중량 나오죠? 중량 나옵니다. 집에 가면. 지금 보니까 분야가 필요한 게 애니가 아니라 제이스 막 이런 거거든요. 제이스를 1순위로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리 주면서 포킹하다 싸워야 돼요. 피 좀 빼놓고. 블리츠는 어쨌든 예언자에 그냥 먹었고요. 네. 갑니다. 상황은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요. 이렇게까지 진지한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또 북경일체 부른 것도 아닌데. 아, 게임이 진지해졌어요. 네, 진지해졌어요. 이게 게다가 승급전이다 보니까. 네. 저희도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코스프레 시키고 웃기려고 부른 건데. 안 웃겨요 지금 상황이. 이거 진지하고 좋습니다. 얼건 나왔네요. 네. 다행히 얼건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땡기지마요. 뭐 땡기면 안 되죠. 근데 블리츠 입장에서 다 답답한 게. 네. 땡길 게 몇 개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럭스는 사정거리 안 들어와요 절대. 다리우스랑 알리는 좀 그렇고. 네. 결국에는 원딜 베인 아니면은 마이는 사실 마이를 그래브 땡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베인인데. 네. 어,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지키는 쪽? 잘만 띄워주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땡긴 거 순삭하면은 뭐 다리우스 상관이 없긴 한데 순삭이 될까? 제가 아까 정확히 템을 못 봤는데 탱키하더라고요. 네. 보통 다리우스는 탱키하게 가죠. 뭐 기적이야? 아, 이런 구도 좋죠? 자, 전멸 썼어요! 왜? 왜 썼지? 전혀 못 쓰나요? 누구? 오, 전사. 전사. 럭스 한번 노린 건데. 근데 저, 어? 아, 근데 잡은 너무 깊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전멸이에요, 이러면. 아니, 아니. 아니, 나쁘게 일체 던진 게 아니라, 저, 그 제가 볼 때 저, 아까 신발에 뭐였죠, 저게? 왜곡? 왜곡. 왜곡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곡이 없었으면 전멸이 안 왔을 거예요, 진짜. 아, 왜곡. 같은 말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왜곡 때문에 왜곡만 아니, 아니었으면 아니 그거 아세요? 네. 지금 한타를 했는데 그렇게 피해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2킬 1대 이 정도는 두 명 죽고 저쪽 한 명 죽었으니까. 그리고 럭스가 진짜 아슬아슬하게 살았어요. 럭스가 큐 던지는 타이밍이랑 제가 그 맞아떨어졌어. 예. 아 운도 되게 나쁘지. 그러니까 알리스타가 또 와가지고 찍고. 그러니까 저 말은 쓸틈도 없었어. 왜냐 속박 걸려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체력 딸피로 분야를 눌렀다는 거. 그렇죠. 거기 어그로 언제도 뺐기 때문에 팀이 전멸 안 했어요. 상대방 Q가 맞는 바람에 일단은 어쨌든 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갑니다. 좀 아쉬운 타이밍이요. 거기서 럭스라도 죽었으면 이거 해볼 만했는데. 럭스 죽었으면 방금 나쁘지 않은 이니시였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애니는 원콤 내고 자기가 한번 존야로 살면 그걸로 이득이에요. 딜러를 원콤 내고 존야를 한번 얻을만 끌어주기만 한다면. 근데 아까 같은 구도는 굉장히 좋아요. 대치 국면에서는 지금 확실히. 그렇죠. 제이스와 파랑이즈가 있기 때문에 코킹은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게다가 블리츠가 있어서 상대도 거리를 들어오기 애매한 그런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자니 또 제이스랑 애니 같은 그 딜러들이 살짝 뒤로 빠져주면서 자르반이 또 대격변으로 가둬두는. 그렇죠. 이런 수비적인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니시를 하기보다는 기다려야겠네요. 아, 기다림. 지금 팀원들이 그런 요청을 해가지고 웨이터. 아, 뭐하냐. 아, 뭐하냐는 아니고. 아, 뭐하냐 안 나왔어. 뭐하냐 안 나왔어. 우리 포킹 좀 하다가 네. 상대가 그걸 못 참고 들어오면 그때 순삭을 하자. 나는 서로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 그렇죠. 이게 사실 LOL이죠. 그렇죠. 이게 팀 플레이잖아요. 네, 이게 의견 조율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아, 싸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아, 상대랑 예, 예. 상대랑 싸우는 그렇죠. 거죠. 상대랑 플레이를 하는 거죠. 아, 그렇죠. 파랑이죠. 아, 그 포킹 좋죠. 아, 제이스 이즈는 포킹 정말 아프죠. 네. 블루가 지금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팀에. 근데 어쨌든 마라 다 무라마 있을 거 아니에요. 마라 걱정은 그래도 없겠죠. 덜 다른 어떤 거에 비해서는 여신 눈물은 다 갔을 거 아니에요. 데이트 갔겠지. 어 포킹 좋아요. 다리우스가 소천사 라인 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포킹 위주로 게임 할 거면 원콤을 내서 누군가를 죽이려는 생각보다는 많은 수에게 스턴이 거는 것도 괜찮은 방식으로 하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스턴. 네. 오스턴 있었죠? 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아까 몇 스턴이었어요?
럭스 들어가서 턴 건거? 그때 좀 적었는데 그때 3스턴? 아까 그 전에 그 전에 조금 많이 하지 5스턴은 없었어 5스턴 없어요 5스턴 없었어 근데 5스턴을 걸었는데 알렉스가 바로 공으로 풀어버리면? 걸린 건가요? 걸린 거죠 아 걸린 거야? 걸린 거죠 아니 그 더 밟았는데 더 풀어버리면 더시 안 밟힌 거예요? 아니요 네. 정갈을 동시에 쓰는 거지 그래도 걸린 거겠죠? 한 해본 말이에요 네. 스턴이 걸리는 동시에 귀환되는데 다섯 명 동시에 귀환했는데 그래도 그건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되는 거예요? 걸려있는 걸린지 안 걸린지 애매하게 딱 아니요 귀환 타면은 걸린 상태로 그럼 딱 귀환돼요 아 이게 맞으면 근데 이거 후킹 럭스도 후킹이 강해서 라인 정리를 럭스도 잘해주고 있네요 이게 바텀이랑 탑 라인이 너무 안 좋은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지는 몰라도 제이스는 포킹을 하려면 블루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블루가 없어가지고 아유 이즈리얼이 정교준 어따 라인 정리하는데 혹시 안 썼나요? 저 자세히 못 봐가지고 쓴 것 같아요 아 위에다 썼나요? 라인 정리할 때 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뭐 물론 미드에 지금 포킹 싸움을 써도 되지만 뭐 그것도 라인 정리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는 지금 제이스가 블루가 필요해요 애니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문제는 어 미드에서 이 CS를 빨리 정리하는 그 구도에서 럭스가 안 밀려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와 이거 거의 우리 집에 왔는데 진짜 찍는데요? 아 럭스가 이런 거 까다로우죠 지금 한 명이 두 명이 한 명 못 가고 한 명이 집에 갔기 때문에 이거 다음 웨이브 때 아니 다음 웨이브 미니언 빨리 정리해주면은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즈리얼 빨리 가진다면 상대가 이즈가 귀환 타는 거 봤단 말이 지금 이러면은 만약에 세 명이서 막을 생각하면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네, 라인을 일단 풀어놨어요. 네. 바텀 이거 미는 라인으로 만든 거 온 건가? 이즈리얼? 그냥 빨리 온 것 같아. 급해서. 네. 애매하게 지금 그런 거 온 것 같죠? 라인이. 탑은 확실히 미는 라인이 됐는데. 야, 최근에 봤던 장인어른 경기 중에 가장 박빙의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교준으로 일단 바텀 밀어놨네요. 네. 됐습니다. 애니가 제일 할 거 없는 구도거든요. 아, 이런 타이밍이. 애니는 어떤 그림이 나왔을 때 좀 할 만한 거예요? 아까 같은 그림. 난전. 난전도 좋고 뭐 2대 3 정도, 3대 3 정도 소규모. 이제 이런 대치 공면은 안 좋아. 아이고. 안 받았어요. 어, 잘 피하네요. 천 원이 모였네. 공원 지팡이 갈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뭐 아까 소천사 간다고 했더니 그럴 땐 생각을 해 봐야 돼. 지금은 원콤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딜 보고 아 블루도 없네요 뺏겼네 아 이러면 지금 제이스 블루 너무 필요한데 북경 입치도 블루가 필요하고 자 그래도 눈범이가 시아스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고 아 이런거 해줘야 돼요 네.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어디까지 가니? 아 와드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했어 맞아요 네. 동시에 했어 여기 거의 뭐 페이스 체크 거의 아, 그러니까 불안해 몸리시 체크죠 아 이게 정말 모르게 된대 게임 서로 포킹 하다가 안 끝날 것 같아 이거 저 안 끝난 경기 나오면 비긴 적도 있나요 게임이? 그런 적 없죠 없죠? 네 비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50시간을 해도 아마 경기는 계속되지 않을까요? 바로 계속 나오면 어 이거 자 모른 척해야 돼 모른 척해야 돼 자 아 모른 척해야 돼 다른 애들이 계속 걷다가 포킹하고 이러면 안 돼 티나 아, 티나 약간 연기 연기해야 돼 이즈리얼이 연기해야 돼 아 지금 애니가 쓰지마 이즈리얼 쓰지마 연기 성장시키가 있어 나 혼자 잡고 블리츠 땡기러 간다 블리츠 땡기러 간다 땡기러 간다 땡기러 아 근데 괜찮아요 저것도 많이 맞춰놨어요 잡을 수 있어요 잡았어 이쪽 애니가 마이마 없으면 마이마 없으면 마이마 없으면 부스러 잡는 힘이 안 나와요 다 잡지 이거 베인 미쳤나요? 마이 먼저 잡기 시작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존나 있어요 트리플 킬 이거 설마 다행이네요 펜타 안 줘서 네 마이 끊고 시작해서 이런 마이 안 끊으면 아쉽네요 네 어떻게 왜 진 걸까요? 그냥 저쪽만 봐서 그냥 뭐 이게 왜 진 거냐면 마이를 끊었지만 결국에 마이를 끊는데 이지와 그 딜이 많이 소비가 됐단 말이에요 다리우스가 결국에는 프리하게 앞에서 날뛰는 구조가 됐네 그렇죠 다리우스 템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다리우스 템 한번 볼까요? 뭐 지금 썸파, 워모그 막 이런 게 나왔나요? 다리우스가 어딨죠? 와 썸파에 수호천사네 수호천사네요 그냥 바로 중포시자에 야몽까지만 가고 저런데도 탱이 되네요
제이스가 또 금방 딜을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서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다음에 어떻게 싸울까라는 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건설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마이를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영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블루팀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르반을 제외하고는 사실 탱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진영이 무너지면 딜러들은 혼비백산 도망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진영을 파고들 수 있는 다리우스라든지 마스터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진영을 살려가면서 포킹 위주로 플레이하되 진영이 깨지지 않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다리우스가 붙으면 제이스랑 이즈로 지금 너무 딜을 못 넣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린 거죠 이거. 와드가 있었네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 아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바론 버프 아닌가요? 바론. 네 바론 버프 있어요. 돌려깎기 당하면 웬만한 2차 타운 다 깨지고. 아유 좀 힘든데. 네. 그래 이래도 뭐 역전 충분히 나와요. 아 그럼요. 이게 지금 또 몰라요 게임 정말. 예. 네. 애니가 있으니까 기계 안 가면 시즌 2 때 애니 승률 1위에 시즌 2 레이팅이 1800 정도예요. 1800 정도면 내 플레이 직전이거든요. 그렇죠. 전 시즌 플레이가 지금 다이아 한 3, 2, 1 정도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본다. 아, 근데 멘탈이 되게 좋아요. 같은 팬들이. 누구 뭐 제이스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하자. 이러면서 멘탈을 서로 다 잡아주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훈훈해요. 바로 먹히고. 제이스가 끊기면 싸울 법도 하거든요. 제이스한테 막 뭐라 하면서 네. 제이스도 몇 명 없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괜찮다 천천히 하자 바로 먹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30대 중반 넘어선 선수들 아닌가. 아 어차피 싸워봤자 득이 될 게 없다는 걸 정말 일찌감치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네. 싸워도 진짜 득 될 게 없어요. 그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싸워요 사람들은. 좀 잘 따라와봐. 어제 싸우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제 매첩을 지고 어제 서로 뭐 오늘도 싸웠는데 고성이 아 이렇게 또 잘리면 아 그냥 잘렸어요. 제이스 또 아 제이스 제이스 또 면목이 없겠죠. 뭐하냐 아니 그럴 수 있죠. 다리수도 먼저 잡고 시작한다. 아 부모님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아 근데 다리수 빨리 잡아야지. 빨리 못 잡는 구도였으면 아 그렇죠. 네, 다리수 못 박고 나머지 다 죽는 구도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뭐하냐 제이스. 네 이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아고 당했어. 아 그냥 시성 걸리면서 오 살렸어 결국 전사 연경기였지만 마이가 네 마이가 네. 너무 컸고 탑이 파괴 제이스가 중요한테 끊겨가지고 또 몇 번 그렇죠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이거는 힘들었죠. 이상하게 북경유치 게임은 뭔가 스코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얼굴 때문인가 제파 터뜨렸죠. 파괴되었습니다. CS 220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쉽게 됐네요. 아 승급점인데 아 메모리 네 딜량 한번 봐야죠. 그래도 딜량은 이번 판은 조금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아니 그럼 보죠 뭐. 아니 뭐 지면 진 거고 전체 포킹 구도가 많아가지고 전체 한 5, 4위? 3위 했네요. 3위 했네요. 그래도 잘했네요. 아, 팀 3위 팀 3위 당연히 해야죠. 근데 미드 누커가 네, 포킹 구도였기 때문에 아니 많이 넣을 근데 전체로 봤을 때 딜이 낮은 딜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애니가 해줄 만큼 다 해줬다. 그럼요. 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3경기 때 쪼이는 맛을 있게 하려면 2경기 또 져주는 게 네. 또 보는 사람도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 원래 북김이 네. 떠들고 막 시끄럽고 이러면은 게임을 잘 못해요. 그러면은 헤드셋을 쓰고 할까요? 그래도 돼요? 네. 듣지 말고 그냥 진짜 집중해서 말 안 하고 우리끼리 하고 그래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들리게 하는 거지 그냥. 네. 여러분 이마필 아니고요. 아유. 자 저희 여러분 이마필도 양악하고 괜찮아졌어요. 이마필이 제 중학교 때 별명인가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지금 이마필 되게 괜찮아졌어요. 비겁한 거지. 아 비겁한 거요? 그게 왜? 이거를 걘 뗀 거예요 결국. 뗐다고요? 그 좀 잔인한 말 아니에요? 이걸 뗐다고요? 이걸 결국 없앤 거예요. 근데 이게 컴플렉스이면 없어도 되지 않나요? 아, 뭐 컴플렉스만 없애도 되죠. 그건 뭐 개인 취향에 따르는 거니까. 지금 북기 선수 뭐 정확히 굉장히 남자답게 잘생겼어요. 저도 좋아하는 얼굴이고. 아 진짜. 날 동정하지 마라. 아니. 그 당시에 카니스 장인도 나왔을 때 우리가 막 뭐 누구죠? 정성룡. 정성룡도 있었고. 갈리오. 갈리오. 뭐 변덕규. 채치수. 오랜만에 호 한번 해주세요. 아이씨 호. 똑같아. 이걸로 확 떴어 얘가. 와, 이거 똑같아. 하나로 이거 하나로 확 떴다고. 호 와, 하나로 진짜 똑같아. 그럼 이거 하나로 떴어요. 와. 호 하나로 그냥
바로 갈려 제치는데. 야, 보통 성대모사 이런 게 되게 어려운데. 이걸로 낮게 힘들어오네요. 가볍게. 예, 네, 가볍게 하잖아. 생활 성대모사 바로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애니 코스프레를 했지만, 애니 장인에다가 갈려 성대모사까지 가능한 애니의 장인 북경김치 승급전 2경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이제는 물러날 곳이 없어요. 아, 이런 거 좀 거창스러운 거 딱 치우고. 아, 3경기는? 본 실력을 한번. 제대로 진짜? 애니 우리, 코스프레 하고 막 이랬고 웃음기 쫙 빼고 해? 해! 그러고 지면 또 뭐가? 지면? 뭐라도 되겠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시켰어. 우리 근데 애니 약간 이행시 게임이 길어져갖고. 아, 이행시 봐야지. 3부 때 해야 되나? 지금 보죠. 지금 보면 화면 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가도록 하죠. 우선은 시청자분이 다시 시청자분이 방청객분이 기회 드려야죠. 리메이킹 했는데 짬보 잡아볼까요? 잠깐 붙여주시겠어요? 애미로 시작하진 않겠죠? 아, 웃기면 돼. 아니, 그럼. 그냥 재미만 있으면 돼요. 바로 재밌으면 바로 입게 되겠습니다. 거예요. 뭐 오디션 같은데? 이러고 자, 있으니까. 카메라 넘겨주세요, 카메라. 애니장이 북김이 나오는 이 컨텐츠가 500원. 아, 패턴이 똑같아. 이게. 아, 뭐하냐! 아, 집에 가야 돼. 한 시간 내내 생각해서 진짜 저게. 야, 3분 남아있지 않? 아, 좀. 아니, 너무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면 약간. 나이스 게이트를 생각해줘서 뭔가 공영방송 느낌 나게 우리를 광고해주려고 하는데 그렇지 그런 어떤 걸 버려야 돼요. 계속 N인데 E로 하고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뱉으면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호호를 생각하고 반전이 없어. 2행 원래 3행시 2행시 이런 거 반전이거든. 아, 그런 거잖아. 그렇죠. 아, 볼까요? 시청자과 한번? 네,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네. 방청객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뭐 안녕히 가시는 건가요? 아니 뭐라도 뭐 안녕히 네. 가시다면 뭐 택시 타고 가시겠죠? 네. 네. 보겠습니다. 아, 또 끝에 볼까요? 에! 에라이! 니 옷 좀 사주려고 했더니 당첨을 안 시켜주네. 어? 괜찮은데? 니 옷이 누구야? 아, 그러니까 친구한테 말하는 거지. 아, 에라이! 니 옷 좀 사주려고 했더니. 아, 우선 다른 거 한번 보자. 괜찮아. 우선 후보. 이건 괜찮아. 후보? 괜찮아. 아, 이거 좋다. 야, 앞으로 여기서 애부터 해봐. 애매한 니 얼굴. 아, 내가 아까 나왔던 거예요 많이. 아, 나 이렇게 빡 터지는데? 짧고 간결한 거. 애매한 니 얼굴. 난 아닐 거야. 아니, 나 애매하진 모습, 않거든. 근데 웃긴 게 이게. 아니, 근데 형을 모세 얘기하니까 이게 몰입돼. 되게 많은 사람이.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 몰입돼? 맞네. 이게 니 근데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 저. 네. 시청자분 보세요. 당구장 클로즈업하고 그대로 애매한 니 얼굴. 깜짝아. 와닿잖아. 내가 깜짝 놀랐어. 와닿잖아. 근데 이걸, 진짜 웃긴 게 몰입되잖아. 시청자분들이 애로 시작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애미하고 니로 시작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니 얼굴이었어요. 아니, 우리 수준이 지금 낙인 클래스지? 네, 인터넷 수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아, 이분 드려야겠는데 그거만. 아, 한 번만 더. 아, 그거 웃기는 게 없어요. 한 번 더. 애매한 니 얼굴 말고. 애 한번 불러주세요. 애. 애니가 싫다고 답답하면 니들이 하던가. 아까 분으로 가죠. 아, 짧고 간결한 니 얼굴. 애 짧고 간결한 게 좋아요. 아, 원래 조이련님께 저희가 만원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니 얼굴. 네. 니 얼굴. 그렇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뭐요? 아까 방청객분이. 아, 한번다 이게 곱씹은 재미만 해. 아니야. 이거는 100번 해도 안 돼. 그래? 이거 100번은 안 돼. 곱씹은 재미만 안 돼.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핵팩이 처리물 같이 해 줘야 돼. 이런,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야. 저희는 네. 잠시 쉬었다가 1승 1패 승급전 마지막 3경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벗지 마. 너 뭐야? 머리 왜 이래? 야, 잠깐만. 너 뭐야? 원형탈 뭐 있어? 앞에 뭐야 이거? 머리 왜 됐어? 가발이 잠깐만. 야, 잠깐만. 야, 가발 좀 주워줘 빨리. 야, 지켜줄 거 지켜주자 우리도 방송. 자,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